안녕하세요, 오박내입니다. 오늘은 절세 동안에 티나게 젊어지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 모임에 나가면 제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는 어리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은 살짝 동안이지만 하지만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조금씩 노화는 시작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지킨다면 여러분들도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영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섯 가지 습관은 모두 다섯 가지를 올리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올려라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것도 있고 또 근육에도 단백질이잖아요. 건강한 단백질 식단을 만들어라 라는 건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채식을 베이스로 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나는 고기 엄청 많이 먹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식을 주식으로 하시되 단백질은 꼭 끼워서 적당하게 즐기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하루 두 개의 달걀 정도는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단백질은 바로 근력인데요. 이 근력이 가장 많은 곳은 허벅지, 엉덩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랑 엉덩이가 빈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PT를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체, 코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아니면 스태핑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 아니면 계단 오르기라도 하셔서 단백질 근육량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젊음의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을 올려라 입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중년이 되면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이렇게 말라가요. 꽃들도 식물들도 보면 나이가 들면 잎이 약간 푸석푸석해지고 그 윤기가 흐르는 게 좀 적어지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특히 자기 전에 충분한 수분 섭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한 수분 섭취 하시고 잘 때는 가습기를 충분히 틀어놓고 지금 겨울에는 70% 정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봄, 가을에는 뭐 50, 60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분을 이 공간의 습도도 잘 있어야 되고 내 몸의 습도도 잘 있도록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같은 경우에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는데 유분과 수분을 적당하게 많이 발라주면 아무래도 이 피부는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있어야 정화작용이나 윤기 같은 게 흐르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듬뿍듬뿍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두껍게 바르는 것보단 얇게 여러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올려라 입니다. 제 나이가 되면 저는 진짜 머리에 뭐가 되면 바로 잤거든요. 근데 요즘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데 이 수면 습관은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지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숨 테이프인데요. 요거는 코숨 테이프는 제가 자기 전에 꼭 하게 되는데 이렇게 뜯어가지고 입술을 막는 거예요. 입술을 막게 되면 이상하게 굉장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자다가 입을 살짝 벌리고 입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쩝쩝거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나도 모르게 코로 충분하게 깊게 숨을 쉬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 호르몬을 올려라인데요.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20대 때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40대부터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완전히 뚝 떨어지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많아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우울감이 들거나 불안함이 들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리고 온몸이 건조해서 약간의 통증까지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면서 적극적으로 극복을 하는데 제가 여성 호르몬제를
병원에서 먹는 게 아니라 영양제로 섭취를 했어서 굉장히 좋았었다가 너무 여성성이 활발해지는 바람에 남포 호르몬, 황체 호르몬까지 막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선택한 게 바로 이 루바브 레드 밸런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알파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이게 남포 황체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근데 얘는 베타 수용체랑 결합하는 성분이라서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요 루바브 추출물이거든요. 성분도 개별 인정성으로 인정받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되는 11가지 품목에서 모두 개선되었다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갱년기의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를 사실은 1년 먹었단 말이에요. 두근거리는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얼굴에 홍조도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속건조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 잠을 잘 자는 증상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그건 제가 워낙 불규칙적으로 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내가 갱년기였어? 불편한 증상이 있었나? 할 만큼 별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서 요거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루바브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로 좋던데 또 협찬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다른 영양제는 제가 좀 못 먹겠고 요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요거 먹는 바람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갱년기를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갱년기인가? 이런 증상들이 다 보니까 갱년기 같은데 그럴 때는 요런 갱년기 테스트기가 있어요. 임신 테스트기하고 비슷한데 소변을 묻혀서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진짜 갱년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유연성을 올려라입니다.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력을 올리다 보면 몸이 뻣뻣해지고 근력이 생기는 건 좋은데 유연성이 떨어지면 저 정도 나이에서는 막 부딪히고 잘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칭 요거 볼입니다. 굉장히 볼이 내 몸에 뻣뻣한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의 체중을 얹어서 꾹꾹 눌러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발이 약간 짝짝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발이 살짝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눌러서 계속 눌러주면 굉장히 발이 편안해지면서 발이 이제 반듯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몸의 불균형을 만드는 경직된 곳을 이런 볼 마사지를 통해서 마사지 해주면 훨씬 더 몸이 유연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올리는 거, 첫 번째 단백질 올려라, 식단과 근육량을 올려라입니다. 식단을 통해서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고 물론 과한 단백질은 좋지 않아요. 적정한 단백질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나의 근육을 늘려라. 두 번째는 수분을 올려라. 가습기를 통해서 공기의 수분을 올려주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수분 크림을 발라주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알로에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올려라. 적정 시간에 수면을 잡아주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코숨 테이프 같은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숙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몸에 좋은 건강한 여성 호르몬 갱년기 영양제를 잘 섭취해라. 꾸준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베타 수용체와 결합하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드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호르몬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연성을 높여서 내 몸이 강하지만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잘 지키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잘못 지키는 거는 수면의 질을 올려라를 잘못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PT하고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면의 질은 이게 맨날 영상하고 블로그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오늘도 찍었는데 날아가서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데 올해는 그래도 수면의 질을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제 구독자 중에 제일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중년인 분들 또 30대, 40대부터도 이 규칙을 잘 지키시면 동안이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지킬 테니까 지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5가지 잘 올리셔서 건강한 2024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